대박 카이막이 나왔어요. Oh my god. 개당 10만 원씩 따려. 어떤 컨셉이 원하시나요? 여러분 또 공항이에요. 벌써 올해 세 번째 출국입니다. 이번에는 키랑 포르투갈에 갑니다. 서류가 영문 백신 증명서만 있으면 되고 PCR도 따로 없어도 되더라고요. 점점 좀 여행길이 좀 풀리는 게 좀 느껴지는데 이번에도 제가 꿀팁 가득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터키 먼저 같이 가보시죠. 이거 꺼내려고 했는데 안 꺼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꺼내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카키는 돈을 내야 이거 카키를 이용할 수 있다. 무사히 지금까지 잘 찾고 토끼도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진짜 뭐 써야 되는 그런 서류도 없고 되게 그냥 바로 통과가 됐어요. 지금 토끼 들어오기는 꽤 쉬운 것 같습니다. 현재 5시 30분인데도 이런 유심 파는 곳이나 환전하는 곳이 다 열려있어요. 저희는 부르사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저는 터키에서 부르사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객실 처음 본가 봐요. 여기 없는데 제 객실은 스위트라고 붙어져 있어요. 어 깜짝. 뭐야? 집이 있는데요? 너무 좋다. 이게 혼자 쓴다고? 와 뷰. 와 일단 체크인을 완료했고 좀 씻고 바로 나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를 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병원 투어를 시켜주신다고 해가지고 터키 병원을 한번 둘러볼게요. Can I take off? Of course, you can. Hi, hi. 아기를 위한 걸 또 이렇게 먹어준다고 해서. 아, 진짜 맛있어. 잘. 외국 사람이 여기 와서 PCR을 하면 250리라래요. 한 2만원? 19,000원 정도? 한국에 비하면 PCR이 진짜 저렴한 것 같아요. 어우, 금방 끝났네. 현지 전통 느낌이 나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기념품도 많이 팔고. 헬라. 엄마 너무 귀여워. 사큐. 귀여워. 터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죠? It was built 700 years old, this village. Its name is Jumali Kızık Village. Jumali. And Jumali Kızık i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Oh, really? Because of the oldest village in here, and its architecture is unique. Oh, yeah. I see. Your very architecture is very unique. Yes. Oh, so pretty. 아, 여기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마을이라고 해요. 냉면 치했어. 여기 몇 년 전 아니야? 대박 카이막이 나왔어요. 진심 먹어보고 싶었는데.
티켓식 한상차림이 나왔어요. 진짜 무슨 맛일지 내가 한번 카이만 먼저. 연인 크림 잘 찍는다. 왜? 오마이갓. 한국사람 기본 아니야? 기본. Very good. 엄청 부드럽다. 그 약간 우유 그 순수한 우유 그 맛. 너무 맛있는데? 빵에 꿀이랑 같이 달려. 이 빵이었냐? 어, 진짜 너무 맛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유난히 오래 걸렸다. 실제 사는 곳을 이렇게 들여 보내주셨어요. 그 용기가 엄청 종류가 다양해요. 엄청 예쁘다. 700년대 호텔이래요. 우와 대박. 제가 그 터키에서 가장 좁은 골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마을을 둘러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자갈 길인지 모르고 구두를 신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꼭 편한 신발을 신고 오셔서 더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좀 저렴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신기. 메르하바 데세큘라 땡큐. You are? Yes. Oh, Lily. What's his name? Sul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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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hand? Lily? Oh, 진짜? No, telephone no. I am checking you. Ah, Lily. Ah. Sorry, sorry. Okay. We can go. Sorry, sorry. 네, 저거 하면 돈 나가죠. 그렇죠. What is this? Milk salad, Turkish. Milk tea? Good, very nice, yeah. Salad, pusem. 우유 맛 나는데. 뜨겁네요. 진짜 맛있어.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맛이세요? 네. 약간 카이막의 그 물 버전. 와. 갑자기 날씨가. 어머, 어디가? 어디가? 오늘 왔는데 지금 호텔은 좀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일단 여기 근처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먹으러 왔어요. PCR 결과가 벌써 나왔어요. 네거티브. 추우니까 따뜻한 스프랑 뭐지? 오늘의 일정은 끝났습니다. 오늘 1일차인데 밤 비행기다 보니까 아침에 도착해서 씻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더 피곤했던 것 같아요. 와 지금 따뜻해.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 첫 번째 일정은 여기 그림자 연극을 보러 왔어요. 아마 미안해. 바람이 좀 멍살이 가자. 잠깐 오빠가 죽말라. 우리 어인유 얼음이야. 가게 좀 같이 있을 때 어인유. 우와 우와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터키에서 가장 오래됐고 길다고 하는 부르사 케이블카를 타고 왔습니다. 이 부르사 케이블카는 1인당 3,000리라 정도 한 23,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8-0? Yes. 와 여기 그 휴게소 물가여가지고 엄청 비싸네요. 그래서 케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는 터키식 디저트 무스타파 케발파샤라고 하고 이게 카이마기 위에 올려져 있는 거고요. 이거는 부르사에만 있는 약간 포도주스 같은 거래요.
저는 케밥이라고 해가지고 밥도 나올 줄 알았는데 항상 이제 밥이 없고 약간 빵이랑 같이 나와요. 일단 빵에 되게 폭신하고. 오, 이게 설탕이 안 들어가는데 되게 진하네요. 맛있다. 케밥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먹어요. 아, 그쵸? 네. 되게 잘 어울려요. 밥을 먹고 부르사 시티센터로 왔는데 하늘 너무 예쁘죠. 와,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커피 원하시나요? 터키시 커피 부탁드릴게요. 설탕을 넣었는데도 약간 쓴맛이 나는데 맛있어요. 여기 부르사가 실크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다양하죠. 맞아요? 여기는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모스크라고 하고요. 부르사 내에서는 제일 큰 모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조용해야 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애기들이 많이 뛰어듭니다. 메인 광장에는 도끼도 이렇게 파시고요. 건물이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는 예실 마을입니다. 예실이 터키 말로 그린 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표지판도 그리고 곳곳에 초록이 많네요. 초록이네요. Hello, 예실. 우와, 부르. 와, 여기 너무 예뻐요. 여기 사진 찍어야겠다, 무조건. 지금 시간은 7시 25분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스탄불 공항이 진짜 크다고는 들었는데 엄청 높고 엄청 삐까뻔쩍해요. 입장했습니다. 미나가 계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 티켓을 이렇게 네. 스캔하면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나와. 대박. 와, 좋다. 그릴도 좋고. 와, 진짜 맛있어. 티켓 왕창 너무너무 땡큐. 완전 진수성찬. 더 나와요. 진짜 엄청 많이 나왔어. 루이비통은 진짜 화려하다. 어머, 옷 너무 예뻐. 와, 언니는 여기서 스카프를 사고 가방 가격까지 알아봤는데 스카프는 한 5만원 저렴한 거 같죠? 개당 10만원씩 저렴. 개당 10만원씩 저렴하다고요? 응. 대박. 근데 이게 유로로 계산했을 때라서 네. 근데 결제를 리라로 네. 했잖아. 그럼 더 싸게 산 걸 거야. 와, 대박. 모니터가